세민이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구만. 세작들의 보고에 따르면 말이야, 전국에서 모은 군량밀 요동 정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그렇사옵니까? 바다에서 저들이 파놓은 대운하를 통해서 말이야. 얼마 남지 않았어 저들이 올 것은. 바로 이런 때 양만춘 장군이 충성을 맹세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하운데 양만춘 장군이 진심으로 속내를 내놓은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사옵니다. 양만춘은 분명히 말했어. 나 개소문이 아니라 이 나라 국가에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말이야. 그게 틀려먹은 것이 아니옵니까? 정의가 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대신 강한 법이지. 양만춘은 이 나라의 진정한 사내야. 양만춘은 이 나라의 진정한 군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혁명을 할 때도 그 자는 끝까지 홀로 남아있었던 게 왜? 자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야. 아우는 육군을 맡고 있어. 수하의 장수들이 많지. 자네 스스로가 그들한테 가슴을 열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키워야 되고 내 말을 명심해. 예, 형님. 헌데 사신을 보실 것입니까? 아니 보실 것입니까? 그 김춘추 말이옵니다. 아무래도 한동안 뜸을 좀 들이는 게 낫지 않겠어? 좀 더 급하게 끓도록 놓아두며 관찰해볼 필요가 있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 장남이 어찌 되었다고요? 지금 조의 선문에서 수련 중일 텐데. 일전의 가인들이 아가씨와 더불어서 백두에 다녀온 바가 있사옵니다. 그랬지. 남산이하고 남건이 맡기고 온 거 아니? 앉으시지요. 대의, 참으로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말씀을 드리옵니다. 아무래도 일관이라는 자를 없애야 할 것 같사옵니다. 뜬금없이 일관은 왜요? 우리 남생에게 사직을 망가뜨릴 운이 들어있다고 했사옵니다. 본래는 일관이 한 말이 아니라 백두에 계시는 조실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옵니다. 조실 어른께서 뭐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아이들이 상극의 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중에서도 남생이가 국가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하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누구보다도 대인께서 그런 예언을 받으셨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사옵니다. 남생이를 어쩌자는 것입니까? 나라를 뒤엎을 아이니 없애버리자 그 말이요? 형제들의 운명이 사직을 엎을 것이라 했사옵니다. 차라리 정말로 그게 원인이라면 화근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쌍둥이 아이들부터 불러 죽이시옵소서. 아직 세상 모르는 어린 것들을 먼저 없애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만 하겠어 부인. 사주니 팔자니 천문이니 하는 것들은 없어이다. 하늘은 일정한 순리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것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으시고도 그냥 흘려버리겠다는 것이옵니까? 말해 두거니와 앞으로는 그 어떠한 자도 천문이 어떻고 운명이 어떻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은 불문곡직 잡아다가 엄벌에 처할 것이오. 그저 일관들은 백성들의 농사나 생활을 위해서만 천문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오. 대의, 아니지, 그래도 일관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쌍검역에 있느냐? 예, 대부인마님. 대왕 폐하, 신 대궐중상이 권모잠 장군과 더불어
신라의 당성을 공략하여 함락시켰사옵니다. 잘하였소이다. 공로를 치하오, 대궐 장군. 망극하옵니다, 폐하. 참으로 감축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대왕 폐하, 서토의 오랑캐들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을 노리고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신라와 저들의 교통로인 당왕성을 먼저 친 것이옵니다. 우린 먼저 백제의 감계를 경고히 하며 미구에 만날 서토의 오랑캐들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짐도 그리 생각합니다. 헌데 신라의 사신이 도착하였다 들었습니다만. 예, 폐하. 승전의 연회가 끝나는 대로 만나볼 생각이옵니다. 저희 땅과 성을 빼앗겼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있겠사옵니까? 빼앗긴 땅들을 다 토해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어차피 신라는 지금 우리 고구려와 백제에 밀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아무튼 기쁘고도 즐거운 날이요. 그 일은 다시 의논하십시다. 짐이 별궁의 연회장을 마련해 놨으니 모두 가서 마음껏 즐깁시다. 예, 폐하. 여보시오, 대궐 장군. 백제의 그 계백이란 장군 말이오.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소문이 자자해서 말이오. 아주 뛰어난 장수였소이다. 윤충이란 장수와 더불어 백제의 양대 명장이라고 합니다. 무예도 뛰어나지만 배포도 큰 것이 영락없는 장수감이었습니다. 그 정도였는가, 계백이라는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구만. 화랑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이었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화랑이라고 창이며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데 도무지 물러나야 말이죠.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옛날에는 한 민족이요, 한 뿌리요, 모두가 다 하나였는데 말이야. 자자자, 무엇들 하는가? 모두 잔을 드시오. 짐과 함께 고구려의 영광을 위해서 마십시다. 예, 폐하.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이거늘 고구려의 박대가 눈에 띄게 심하구나. 자신들은 마시고 놀면서도 내게는 문안조차 없더니 이 객관에 들여보내놓고는 도무지 말이 없어. 그래, 좀 알아보았는가? 예, 나으리. 우리가 접촉해볼 만한 사람들은 누군가? 조정에 신료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망리진 연계 소문과 가깝게 밀착된 사람들 뿐이옵니다. 그나마 사람이 있다면. 그래, 누군가? 그 사람이? 지난번 정변 때 살아남았던 태대원 벼슬을 하는 선도회라는 사람이옵니다. 아끼지 말고 재물을 쓰도록 하게. 특히 고구려에는 청포가 귀해. 많이 가져왔으니 있는 대로 쓰도록 하게. 예, 나으리. 오면서 보았는데 역시 고구려는 커. 우리 신라로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도무지 상대가 되지를 않아. 소인도 들었사옵니다. 고구려의 정예군은 그 수만도 30만이 넘다 하옵니다. 수나라를 이겨먹은 나라이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화백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난번에 고구려의 호위를 무시했더란 말이냐, 그래? 예, 폐하. 내 생각에는 말이오, 신라에서 사신이 와있다는데 박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따뜻하게 맞아주면 어떻겠소? 무슨 말씀이시온지. 어차피 서태에서 오랑캐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그렇다면 굳이 등 뒤에 또 하나의 적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소 말이오. 하지만 폐하, 이미 서로는 적국이 되었고 성까지 빼앗아 왔사옵니다. 차라리 더 강하게 굴복을 시켜 손안에 넣는 것이 빠를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달래고 또 달래서도 이 백제와 신라는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있사옵니다. 전략적으로는
대왕 폐하의 말씀이 지극히 온당하시옵니다. 그러나 신라와 백제는 다릅니다, 폐하. 백제와는 본래 형제의 나라이었사오나 신라는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당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말이오. 그렇다면 신라든 백제든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대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그리고 군부를 믿으시옵소서. 백제나 신라는 사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손안에 넣을 수 있는 나라들이옵니다. 그리고 그까지 서토가 무엇이 걱정이옵니까? 놈들이 온다면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역으로 놈들을 치고 올라가 장안성을 먹어치워야 할 것이옵니다. 대궐 장군의 말이 실로 들을 만하옵니다, 폐하. 경들이 그렇다무니야 내가 할 말이 더 무엇이겠는가. 아무튼 주변국들과의 사이를 잘 헤아려들 주시소. 이를 말이옵니까, 폐하. 염려 놓으시옵소서. 참으로 즐거운 날이로다. 민내가는 왕실의 눈술동을 모두 다 내오시오. 예, 폐하. 무엇들 하느냐, 풍악을 울려라. 오라버니께서는 대체 뭐라고 하셨사옵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기야, 오라버님의 자식들입니다. 딱히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훗날 큰 근심 덩어리를 낳는 것보다는 지금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만. 오라버니 말씀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세요. 그렇다고 어찌 제 자식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 술탈이 통 보이질 않습니다, 주군. 백두에 좀 보냈어. 남생이가 온 10년이 됐으니 이제 데려올 때가 됐나 하고 말이야. 공부가 좀 더 남았나 봅니다. 그런가 보지. 헌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일관을 맡았던 자가 자신의 집에서 독주를 마시고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더러는 우리가 모르는 사연들이 많아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 헌데 그곳에 쌍금녀가 왜 다녀왔는지 그것도 모르겠사옵니다. 그것 참 요상하다. 쌍금녀가 그 일본의 집에는 무엇하러 왔을꼬? 자넨 많은 것을 알고 있구만. 요즘 들어 왠지 대부인 마님께서 안색이 창백하시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아서. 깊이 개의치 말게. 그만 알도록 해. 한데 이제 그만 김춘추를 한번 만나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두고 봐. 누군가가 김춘추 중개서겠다고 나설 테니까 잘 봐뒀다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뭐 이런 것까지? 그저 존경의 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래. 애로사항은 없소이까? 귀 조정이나 망리지 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한번 애를 써보리다. 과연 양만춘 장군이시여. 천리장성은 길고도 험합니다. 벌써 오랫동안 공역을 계속해오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장군이 맡아준다는 것만 해도 국가로서는 큰 짐을 드는 것이옵시다. 이세민이는 바다에서는 군선을 짓고 있고 대륙에서는 군량미를 모아 국경으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또한 정예 부병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오이다. 이세민의 공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시다. 후방은 어찌 되었습니까? 남쪽 전선 말이오. 백제와 손을 잡았고 우리는 우선 당나라와 교역하는 신라의 길목을 끊었소이다.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일러주시거려. 이세민이 곧 옵니다. 나 이세민이와 영계서 오문이라. 나는 이 벌써부터 흥분이 돼. 하오구 폐하, 절대로 신라를 방치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저들이 비록 무력하고 허약하기 그지없으나 고구려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꼭 필요한 동맹국이옵니다. 아하, 그래 알아 알아. 아, 그래서 잘 토닥거려서 보내주지 않았는가? 사실 저 백제도
비록 고구려와 손을 잡았다지만 그 사실을 그냥 모르는 척 해줄 필요가 있어. 필요할 땐 우리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말이야. 지금부터 아예 그냥 적으로 돌려버리면 그만큼 그 피곤해진단 말이야. 곧 백제도 과거의 동맹과 우애를 다지는 사신을 다시 보내도록 하겠사옵니다.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이강계를 쓸 필요가 있어. 손도의 공께서 김춘추에 일로 오셨단 말씀입니까? 예, 대망리지. 그래도 김춘추는 신라의 중신이고 사신이옵니다. 객간에 앉혀놓고 방관을 한다는 것은 대고구려로서는 떳떳지 못한 일 같사옵니다만 한번 만나주시옵소서 대망리지. 겉으로 공께서 나라 체면을 걱정하시니 어찌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술이나 한 잔씩 하자고 하십시다. 잘하셨사옵니다, 대망리지. 그까지 작은 나라 신라에 사신을 앉혀놓고 이음을 떨어봤자 얼마나 떨겠사옵니까? 가서 적당히 돌려보내시옵소서. 헌데 말입니다. 신라에서 나는 청포가 참 그 질이 좋다고 하는데 공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니까. 예, 그거야 뭐 어쩌다가 보기는 조금 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겠지요. 이보게 근의장. 예, 대망이지. 나라의 중신께서 이토록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어찌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사신을 지금 당장 들라고 하게. 그리고 작은 조안상 보도록 하게. 지난날 고구려의 국상이 있었음을 알고도 나라 사정이 복잡하여 초상을 와뵙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그 일을 사과드리고. 사과는 무슨, 우리 본론부터 들어가십시다. 원하는 게 무엇이요? 무엇 때문에 오셨소? 말씀해 보시구려, 김준치군. 백제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사가 모자랍니다. 대국인 고구려에서 도와주시옵소서. 대국 고구려란? 이 삼한에서는 제일 큰 나라 고구려가 아닙니까? 신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백제와 우리는 이미 동맹국이에요. 오늘의 동맹은 내일의 적이 되는 것이고 내일의 적은 오늘의 동맹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를 내서 피를 흘려 싸워주는 것인데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과제 해달라는 것이요. 그럴 리야 있겠습니까? 백제를 없애면 그 땅을 나누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보시오, 김춘추공. 우리가 군대를 내서 피를 흘려 싸워준 것인데 아니 땅을 나눠갔다니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계산법이 어디 있소이까? 대망리지. 우리 군사를 동원하게 되면 백제 따위는 며칠 안에 가져올 수가 있소이다. 신라의 힘을 전혀 받지 않고도 말이요. 그러나 당나라가 있는 한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라가 뒤에 있는 한은 말입니다. 신라는 이미 당나라의 속국이 된 지 오래요. 신라는 언제든지 고개를 숙이다가 굽실거리면서 힘이 생기면 고개를 쳐드는 나라의 옷이다. 아니 그렇소. 그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보이시구려. 어떻게 말입니까? 지금 신라가 갖고 있는 중령 땅은 본래 고구려의 땅이 옷이다. 중령 이북의 모든 고구려의 땅을 내놓으시구려. 대망리지! 나는 사신으로 온 것이지 한나라의 임금이 아니옵시다. 어찌 나라의 땅을 일개 신화된 자가 내놓는다 만다 할 수 있겠소이까? 됐습니다. 술 드십시다. 얘기 끝난 것 같으니. 우리 신라는 일이 급합니다. 급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김춘추공 개인 아니오. 딸내의 복수심에서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대가 진정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까? 개인의 원한 때문에 온 것이지 아니 그렇소이까? 개인의 원한이 곧 국가의 원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개인의 원한을 갚아주고자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동안 객관에서 쉬시구리. 대망리지. 예, 그대를 볼모로 하여 옛 땅을 반드시 찾을 것이. 자유는 제한하지 않겠소. 사신으로 온 사람입니다. 저를 잡아두겠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공이 자처한 일이.
우리 고구려가 그렇게 녹록해 보였소이까? 돌아가고 싶거든 중령 이북의 모든 옛 땅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한다면 신라와 손잡고 백제를 치리다.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 이럴 수는 없소이다. 이럴 수는! 이럴 수 있는 게 납니다. 춘추가 떠난 지 꽤 되었어요. 백제와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고구려는 무엇하러 간단 말이옵니까? 고구려 사신께는 무만 것 같사옵니다. 우리 신라는 이미 저들과 손을 잡게는 늦어보이옵니다. 왜 대장군은 말이 없는고? 한번 생각을 말해보라. 물론 소신도 춘추공이 원만하게 이를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춘추공의 생각처럼 고구려를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백제를 도모하기는 그리 어렵지가 않사옵니다. 그 때문에 강하게 만류를 못했던 것이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라는 오직 당나라뿐이옵니다. 일단은 대야성을 빼앗긴 후 여러 가지로 우리 국경이 불안하옵니다. 우선 신이 암양주로 나아가 다시 대야성을 엿보면서 춘추공의 안위를 알아볼까 하옵니다. 그리하오.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어쨌든 당나라 군대가 빨리 와야 되겠구만. 우리 신라로서는 달리 길이 없어. 이거야 어디. 명락 없이 스스로 찾아와 포로가 되어버렸구나. 국가 사신을 이리 할 수가 있사옵니까? 이미 우리를 한없이 업수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도성안은 자유로이 다니라 하였으니 기회를 보다가 탈출을 할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나라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왔는데 어찌 공진을 보이며 도망을 친단 말인가? 어떻게든 이를 수습해야지. 일단은 우리를 따라붙고 있는 세작들을 은밀히 만나 우리의 처지를 본국에 알리도록 해야겠다. 예, 나으리. 거리나 한번 구경을 나가보자꾸나. 이럴 때 고구려의 여러 사정들을 보아두는 것도 결코 나쁘지가 않다. 저기, 춘추공에 관한 일은 어찌하실 요량인지요? 글쎄, 두고 봐야겠지. 적당히 혼을 좀 내다가 돌려보는 생각이야. 그리 하셔야지요. 그래도 명색이 대망리지신데 소인배들처럼 하실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요? 그렇겠지. 이세민이가 사신을 보내왔습니다요. 지금 왕궁으로 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허나 마나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 같습니다요. 그렇겠지. 우리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천리장성도 다 쌓고 양만춘 장군과 그 이하도 사기가 충천하고. 하면 당 사신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신라하고 당하고는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을게. 일단 우리가 신라의 제의를 거절한 만큼 저들이 어찌 움직이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 아, 서로가 타협을 할 만한 물건을 내놓으셨어야지요. 예, 땅을 내놓으라고 하였다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신하던 자로 어찌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겠소이까? 그 혹시 토끼와 거북이의 고사를 아시오이까? 토끼가 거북이에게 속아서 용궁에 끌려가 꼼짝없이 간을 내어놓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왜 하십니까? 아이, 어디 땅이 손바닥에 있는 물건입니까? 주고 말고 하게. 깜빡해서 간을 놓고 왔다는 토끼처럼 다시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우선 여기를 벗어나야 할 게 아닙니까? 저 대망리지를 싫은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이요. 평화를 주장하는 나의 옛 동무들을 모조리 때려 죽였소이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를 온통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소이다. 대망리지가 말이야. 그대의 황제가 보낸 친서인가?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 언제인데 아직도 그따위 바칙한 말을 쓰는가? 네 이놈! 기왕에 왔으니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 고구려의 왕 보장과 연계 소문은 들을 것이다. 그동안 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태왕을 죽이고 인륜을 범한 연계 소문의 죄와 고구려의 죄를 물었다. 천하를 관장하고 다스리는 나 황제 이세민이가 어찌 이를 용서할 수 있으랴? 더군다나 너희 고구려가 백제와 손을 잡고 연약하고 불쌍한 신라를 침략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즉시 침공을 중단할 것이며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내의 한계를 벗고 너희 고구려를 응징할 것이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강토가 피바다가 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세민이가 우리 고구려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래구나. 고니 가서 전하여 우리 고구려는 이미 준비가 끝난 지 오래됐다고 전하여라. 대신 세민이가 직접 오라. 세민이가 직접 오면 내 그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것이다.